웍에 녹인 치즈를 엘레강스하게 부어주십니다. 고기들이 아주 알차게 들어있습니다. 품격에 맞게 숙성 중이십니다. 맛집은 맡기자에게 맡기자. 오늘은 여기 대구에 동대구 세무서 뒤에 돈까츠 맛집이 생겼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얼굴이 부어있는데 좀 더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그니처 메뉴 체다치즈 카츠 주문. 웍에 녹인 치즈를 엘레강스하게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사이드 수프 밥과 함께 등장. 꾸덕한 치즈가 애간장을 녹여요. 사진빨 굿, 항공뷰 굿, 인증샷 굿. 사이드 메뉴로는 바른 토마토 파스타 주문해봤습니다. 여기 치즈가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꾸덕꾸덕한 게 예, 식욕을 당기죠. 그래서 사이드로 제가 이렇게 토마토를 시켰습니다. 고기가 확실하게 좀 쫙 들어오면서 씹혀요. 쫀득한 것 같기도 하고 돌돔처럼 좀 고급진 회를 먹으면 회가 막 이를 밀어내는 느낌이 든다고 하잖아요. 아 약간 이게 그래요. 치즈는 부드러운데 고기는 약간 쫀득하면서 단단한 그런 느낌이 좀 들네요. 스프도 부드럽게 넘어갔습니다. 옹실 돈카츠 고기는 가게 중앙에서 품격에 맞게 숙성 중이십니다. 플레이팅도 기본적으로 예쁘고 색감 조합에도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아요. SNS 좋아하시면 강추합니다. 확실히 보시면 고기가 꽉 들어있죠. 이거 오리지널 소스도 맛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개를 같이 먹으면 뭔가 좀 너무 과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 좋아요. 치즈 한번 먹은 다음에는 이렇게 김치로 또 한번 입가심을 해주고 예. 와 보십시오. 이 단면을 보시니까 화가 하시겠죠. 고기 많은 거 제가 이런 걸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안에 고기 빡빡하게 찬 거 보십시오. 고기들이 아주 알차게 들어있습니다. 아이고야 돈카츠 소스가 따로 나오는데 찍먹 부먹 다 적절합니다. 이번에는 이 파스타 한번 먹어보죠. 아, 소스가 다른 파스타집보다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입에 확 박힙니다. 소스 자체는 자극 없이 간이 적당해서 아이들 먹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새우 놓칠 수 없죠. 본격적으로 먹어보겠습니다. 뜬금없긴 한데 김치가 맛있어요. 아, 김치 진짜 맛있는데 김치찜집에서 할 것 같은 김치예요. 여기 시그니처가 체다 치즈 같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시키실 때는 약간 요런 토마토나 아니면 여기 막국수? 오, 그거랑 같이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좀만 빨리 열었어가지고 제가 이 근방에 자주 왔을 때 여셨더라면 제가 정말 자주 왔을 텐데 맛집 다니다 보면 꼭 그렇잖아요. 또 보면 우리 동네 아니고 근데 여긴 진짜 제 동네였었는데 좀만 빨리 열지. 근데 저는 진짜 술 말고 그냥 친한 사람들 밥을 사준다 아니면 동대구역 왔는데 야 뭐 먹을 거 없나 제 맛있는 데 없나 하면 저 여기 올 것 같아요. 손님 데리고 오기 좋은 게 어쨌거나 맛도 중요하지만 이런 인테리어나 분위기도 무시 못하거든요. 근데 여기 약간 돈카츠 명품관 같은 느낌? 진짜 데리고 오면 딱 느낌이 아 여기 이런 데 있었어? 언제 문 열었는데? 친구들한테 이런 피드백이 나올 것 같은 곳? 이렇게 연탄불고기 하나씩 먹는 재미도 있고 몰랐는데 여기 비엔나도 있네요. 빵 길이가 거의 제 얼굴이랑 비슷하네요. 치즈랑 파스타 딱 먹고 나서 빵으로 이 가벼운 입가심. 오! 빵도 생각보다 부드럽네요. 약간 좀 딱딱할 줄 알고 약간 각오하고 깍 깨물었는데 퐁실? 솔직히 이거 메뉴 두 개 먹어서 배불러서 두고 갈까 싶었는데 아 오시면 꼭 드세요.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네 오늘은 대구 동구 여기 동대구 세무서 근처에 있는 바른 돈카츠 한번 와봤습니다. 아 배불러. 이렇게 배부를 줄 몰랐는데 너무 방심했습니다. 아, 좀 앉아 있다가 가겠습니다. 아, 배불러서. 이거 무엇보다 주차가 진짜 넓거든요. 여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까 안 보여드렸나? 여기 보시면은 주차도 진짜 넓습니다. 맛집은 맡기자에게 맡기자. 그럼 저는 다음 맛집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